지난 이야기 3대3 축구로 결정한다. 자, 받아! 아! 받아라! 이 새끼야! 이러면 주먹으로 쳐 맞을 수도 있는데요? 빈 공간 패스! 좋아! 너만은 용서 못해! 자, 백문고의 수문장이 된 이 기자, 힘내라. 넌 나 막을 수 없어! 받아라! 빠샤! 안타깝군. 1인치만 더 기뻤어도. 어? 저 형 존나 빠른데요? 설마? 야, 막아! 이미 늦었어. 사실 아까는 슛이 아니라 택배 크로스였다고. 내가 창공 녀석 앞에서 멈춘다. 나는 이 골을 성공시켜서 백문고에 전화 볼 거야. 얼른 일라니. 1인치! 슛! 우와! 예! 오! 이런. 어때? 내 어시스트가. 으이씨. 백문 사커의 두 번째 규칙. 전후반 각 20분씩 총 40분이다. 하지만 이번은 3대3이니까 원래의 반 정도만 할까? 야! 수비! 응? 왜 그러노? 내가 마주보고 있을 땐 내가 왼쪽이라 하면 넌 오른쪽인 거야. 알았어? 알았대. 그리고 내가 패스해주면 바로 저 덩치한테 공 보내. 뭐라고? 에이! 자! 뒤로 가자! 뭐 하려고 그러노? 어? 현장 전술지휘? 소근. 야, 가자! 핵! 핵! 아니, 저것은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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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공격? 야, 전학생, 저게 뭐지? 백몽사커의 세 번째 규칙. 백몽사커의 오프사이드가 없다. 그러니까 수비라인 상관없이 골키퍼 바로 옆에 있다가 공 받고 슛 때려도 문제 없다는 말씀. 수비 쪽에서 공을 뺏으러 나오면 공격 쪽 한 명은 바로 골키퍼 쪽으로 달려가겠지. 전원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전원 수비만이 답일 수밖에. 녀석들, 설마? 우리 존나 수비하러 가야 돼! 뭐라고? 그럼 빨리 뒤로 가자. 벤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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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어디 쓸만한 놈 보이나? 그런 건 없다. 역시 호구들인가? 전력 분석하러 온 시간이 아깝군. 채, 시시하군. 간다. 오늘 밤 신옥수는 해방된다. 드디어 왕이 재림하는군. 이거 점점 든든해지는걸? 모두가 달려들어서 조금 놀랐다고. 비겁하게 전원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전원 수비야! 명심해. 필사 리점슛이 있는 한 언제든 한 방에 역전당할 수 있어. 주머리를 했으니 이제 폭격을 시작해볼까? 죽여! 끝! 핫! 아! 얍! 미안! 여기! 저기! 거기! 받아라! 오이! 뒤져! 이대로 가다가 위험해. 어? 지금이야! 치고 나가자! 받아! 오케이, 나만 믿어봐! 야, 막아! 알았어! 이야! 탓! 하하, 날 불러보지 말라고! 이런 병신! 핸들링, 아무리 그래도 핸들링은 좀 그렇지 않나?
야, 이제 시간 얼른 없다고. 아, 미안. 아, 막으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손이. 꽤 안타. 이제 니는 이 경기로 야신으로 새로 태어나는 기다. 지랄. 마지막 공격이 될 거야. 달려! 내 영혼을 불태우겠어! 어딜 마... 허! 가라! 제발 받아라! 받아라 필승 2점 슛! 내 선글라스에 기스를 내다니 용서할 수 없어! 그럴 줄 알았다 에라이. 예고도 없이 저렇게 갑자기 슛을? 정말 비겁하다. 이런 결국 무승부? 허허, 결국 피말리는 승부차기인가? 뭐야, 골에 승부차기도 있어? 좀 놀아줘봤는데 축구도 별거 아니구만. 아니, 너희들의 축구에 품격을 찾아볼 수가 없군. 너넨 뱅봉사커를 할 자격이 없다! 뭐 개소리를 나본데. 웬만은 뭐라 캐서노. 뭐라고? 이 시간에 이런 쌉싸리 빠빠빠.